유신쇼 2012년 송년 특집 4대 계획 발표 할까 말까. 네, 전국에 계시는 찌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는데 항상 이렇게 아프고 나서 떠오르는 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거나 악플러들을 아주 마늘 찢듯이 생강 다지듯이 다져줘야 되는데 역시 그 유신은 독설할 때가 유신답죠. 이 좀 약간 병약한 그런 그 교회 오빠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숲속에 잠자는 고릴라가 깨어났습니다. 니들 다 뒤졌어요 이제. 자, 이제 1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특집으로 시청자에게 듣는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어서 송년, 신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다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까대주시고요. 0시가 되면 또 카운트도 함께 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추진! 2012년 힘차게 싸웠던 것처럼 2013년 대륙과 별창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하여 달리는 황금 고릴라가 되기를 강력하게 다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2012-13년 투쟁 클린 UCC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배신 때린 주자들 잘 들어? 내가 누구냐고? 나야 김양. 니들이 용 써봐야 어차피 짝퉁. 현순이 1등 하지만 곧 꼴등.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넌 곧등. 영가 시랑 친구 하는 넌 곱등. 치졸하게 이리 오세요. 쪽지 보내도 난 안 가. 왜냐? 곱등. 이가 아니야. 어제는 유신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더니 오늘은 뭐라고 했다고? 지금 너 그 방송에선 언행일치 할 거니 앞으로도 쭉 언행일치 못할 걸. 너 표리부동 대응망덕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그거 너야. 나는 뜨거운 김양 잘나가는 연어. 아이고야, 뭐 새해가 돼도 대륙별창들은 더럽겠지. 어떤 돼지 코빼기 같은 새끼는 고깃집 냈다고 13,000원에 팔아쳐먹고 이 돼지 새끼가 저번엔 발작 나가지고 여기저기 깃발 걷고 다니더니 이거 대륙 어떡하노. 그러게 말이오. 아니 이거 인기만 있으면 무슨 존슨집 이거 뭐 존슨이요 뭐요 이거는 벌떡벌떡 말이오. 맨날 여기저기 말이야 여성 시청자만 만나면 그냥 덮치고 싶은가비요. 이런 썩은 대륙을 누가 깨끗하게 해줄 거요. 그냥 반이 있잖여. 그냥 반. 고릴라 다리다. 코지기 빠따로 때리기 전에 빨리 고기 사 먹어. 고기 사 먹어. 펴! 쉬쉬쉬 외시고요. 우리 폭채까지 또 마시지요. 사기를 더 쳐요. 새해 어땠어? 2013년 어땠어? 퓨! 음모예요. 음모. 음모. 퓨! 2013년 황금고릴라 탄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저기야, 저희 대륙에서는요 그렇게 막 옷 벗고요 막 성기 보여주고 이런 방송이 소수거든요. 소수예요. 없어요. 다 깨끗한 방송하거든요.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빠 어때서 브라자. 나랑 자줄래? 너 여중생이라며. 거짓말이야.
2012년 구라까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대륙에 아구텅을 날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대륙과 별창들, 주둥이를 한강 이남 땅까지 찢어버립시다. 요우 연말 연초 버프, 연말 연초 버프. 오늘 못 뜯어내면 호구들은 날러, 호구들이 나르면 우리들 지갑 텅텅 비어서 살 수가 없지. 호구들이 딴 데 가기 전에 호구들을 털자. 머리부터 파이어 에그까지 털자. 오빠 이리와, 오빠 이리와. 여기저기 빨간 등을 켜고 별풍선 후리려고 나온 암컷 수컷 별창들, 오늘 마음껏 뜯어내서 2013년 대륙의 수익 창출을 이룩하자. 별창 별창 암컷 수컷 여기저기 짝짓기를 하면서, 오빠 감사합니다. 네 간이 다 사갔어. 정말 들어온 별창들, 연말 연초에 날아다니는 그런 파리 같은 존재들은 홍키카 주둥이에 뿌려서 죽이자 살리자 이엠병알람들. 나 이제 한 5분 남았네요. 또 타이밍을 또 재야 되니까 TV로 같이 맞춰서 재는 게 제일 빠르죠. 또 개지랄 떨고 연예인 나와가지고 또 카운트 세고 지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동방신기 나와서 지랄이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 새해 5분 남았네요. 자, 5분 지나면 이제 저희도 카운트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뭐 설날 새는 사람들이 뭐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새해는 새해이지 않습니까? 자, 지랄하면서 이제 타이밍을 셀 것 같은데, 대륙 서버 터져라 불러야죠. 터지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터져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새해 되는 날에는 이제 이 음악을 준비해 놓고 에바의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라는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따가 이제 2012년도의 그 회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4대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발표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아, 박명수 또 나왔나요? 네. 요즘 뭐 돈복 터졌죠? 아주 뭐 여기 대상도 타고 막. 아주 뭐 강호동 괜히 그 잡혀 들어가는 바람. 아주 박명수가 제일 최고였는데.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새해를 여러분들과 또 사실은 그 바짝 3일 동안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기 때문에. 자, 또 한 분이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해주셨어요. 요 분은 아까 똑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상덕님께서, 예, 또 추가로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분 남았나요? 카운트, 이제, 제가 MBC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던 데라서. 상덕님께서 네 번째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또 해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다TV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트 때문에 이제 MBC에서 하니까 기준으로. 그리고 순교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는데, 메일로 정리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뭐, 일단 뭐, 정품을 구입하는 가격, 그 다음에 또 암흑의 경로, 이런 것들은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악플러들 깔 수 있기 때문에, 암흑의 경로는, 본인이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남았나요? 아, 2분 남았습니다. 아, 마음이 좀, 원래 저 가장 바쁜 사람들이 이제 3, 4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3, 4 다 나온 사람들인데, 자, 이제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자, 2분. 건축학개론을 제가 좀 늦게 봤는데, 받아놓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엄태웅이 미국 갔지? 첫사랑 버리고 지 엄마 버리고 엄태웅은 나쁜 놈이다 라는 결론을 뭐 아련한 뭐 첫사랑의 추억인 것 같았는데 이게 저기 뭐야 한가인을 두고 도망을 가 이게 예.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송년 바로 이제 신년 특집 방송으로 바뀌는 건가? 자 송년 특집 방송 여여여 잠시 후에 타이밍이 들어갑니다. 이제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42초 들어갑니다. 음악 출 준비 들어갑니다. 녹아 듭니다. 네. 자 2013년입니다. 2013년 아주 쥐냄새 났던 2012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네 누나향, 그네향, 네. 그네 탄 사람들의 그 발냄새가 날 때죠. 자, 여자 대통령의 해 10, 9, 8, 7, 6, 돼지 미치지 마. 4, 3, 2, 1, 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악. 아유, 어지러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저는 뭐 돈 많이 벌란 말은 못하겠어요. 새우 젖 같은 나라기 때문에. 뭐 저희보다 더 더러운 나라도 있는데요. 항상 뭐 자기 기준, 자기 환경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 쥐보다는 쥐의 시대보다는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아바의 해피 뉴 이어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바쁘시고 가족분들도 있을 텐데 사다TV 유신쇼와 함께 새해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2012년 그 액땜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2012년은 뭐 거의 극과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을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 정말 완벽한 독립이죠. 완벽한 독립, 완벽한 독립, 그리고 기존 거를 다 잃어버리는 아프리카 TV에서 7년 동안 밤새면서 고생했던 추억, 이런 것들을 클린 UC 캠페인을 하면서 다 잃어버렸고, 다음 팟의 4년간의 또 활동도 마찬가지고, 짱라이브로 갔는데 짱라이브도 몇 개월 만에 재정 위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참, 그 다사다난, 사다TV에만 정말 그 태풍이 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많이 좀 힘들었었고, 아팠었고, 그런 한 해였는데, 그래도 잘 이겨냈고, 이제 2013년이네요. 새로운 또 과제가 했고 저는 또 그걸 사다TV 대표로서 유신쇼 진행자로서 또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항상 제가 연초 첫날이면은 4대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직 정리가 아직도 안 됐습니다. 좀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어떤 거지 고민을 하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대 계획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는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과 동일하게 시청자분들의 의견,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뭐 신년부터 왜 이래? 뭘 잘못 만졌나? 자, 뭐 그런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고요. 일단 뭐 나왔던 그 전에 나왔던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프리카 TV를 두 번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 인터넷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클린 UCC가 12월 20일 날 여성가족부에 그 아프리카 TV 청소년 유해 매체를 결정해달라고 두 번째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성가족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떠넘겼습니다. 이번에 떠넘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좀 입을 맞춘 것 같아요. 한 번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성가족부랑 방송통신 원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기 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맞춤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또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제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 와 여성가족부가 둘이 입을 맞추고 둘이 어떻게 저를 제압하려고 2대1로 맞짱 배틀을 붙었는데 제가 개볍게 조사드리면서 그 대안을 또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받은 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독 기구다, 심의 기구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스를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개선 노력을 했다. 개 같은 얘기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가격한 방송이라서요. 아프리카 TV가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엔 제가 4대 그 개선안까지 제출을 하면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하도 그렇게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 양반들이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요. 안 돌아가시니까 제가 지방 4년제 국립대학교 지방 4년제 군산대학교 졸업한 저도 답이 나오는데 저보다 그렇게 잘 배우신 분들이 답이 안 나오시니까 내가 답안지를 적어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뭘 노력했느냐라고 했더니 비로그인 상태에서 19금을 안 걸더라도 19금을 들어가려고 하면 로그인 창이 뜬다. 내가 그랬죠. 아저씨. 그거는 지금 포르노 방송하고 있는 윙크TV나 라이브스타 팝콘TV도요. 그것은 됐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 잉! 네, 마이를 불러야 돼.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막 짜증을 내더라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답이 없구나. 대체 우리의 세금을 받고 활동하신 분들인데 도저히 답이 없구나. 아니 섹스하고 성기 노출하고 자위하고 DDR하고 막 지랄 예언병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무한도전에서 그 미남이다. 나는 미남이다. 이거야 이거. 이게 지금 중심부로 내려왔거든요. 하반신으로. 이건 이제 머리에서 이제 그 얼굴이 말이죠. 얼굴이 좀 아니다. 이게 페이스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 손짓이 하체 중앙부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를 말이야. 만약에 자기 자식들이 가가지고 존슨 까고 이 페이스를 쉐이크를 했으면 그게 가만히 있을 것들이냐. 가만히 안 있고 싸다구를 우주 왕복선 횟수만큼 왕복을 했겠죠. 지들도 아니니까 나루호를 왜 실패했는데 그 새끼들이 아무 책임을 안 지느냐. 이 새끼들 돈이 아니니까 지도는 아니니까 지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이 청소년들 나와가지고 섹스를 하던 파이어 에그를로 당구를 치던 존슨으로 그냥 뭐 부르마부를 하던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응? 이게 과연 내가 그래서 여성가족부 당신네들 음반 음반 뮤직비디오 단속은 토시 하나라도 다 심의하던 양반들이 왜 섹스하고 이지랄 개지랄 떠는데 신경을 안 쓰느냐 그랬더니 그게 음반이야. 음반하고 뮤직비디오는 심의하는 데가 없잖아. 한탄 소리가 음반하고 뮤직비디오는 심의하는 데가 없잖아. 난 맹구 연구가 짝짓기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뭔 개드립이야. 아니 음반하고 뮤직비디오는 심의하는 곳이 없으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섹스하고 성기노출하고 지랄 연병 청소년 널뛰게 하는 거는 자기 심의할 데가 있으니까 토스하고 지랄 연병 엽차기 꽃으로 골프 치고 있네. 이런 지경이 되니까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야후에서 지금 철수했잖아요. 야후 코리아가. 정말 잘 나가던 야후가. 그 야후가 국내 최초로 동영상 VOD 라이브와 VO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구라 영입해가지고, 김구라 뜨기 시작할 때. 그거 영입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야미 메인에 포르노가 하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모니터링 24시간 못했다고 해가지고, 국민 대대적으로 뭐 문제점이 있다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막 언론사에서 문매를 맞고 자기들이 사업을 철수했어요. 수십억을 투자한 건데 만든 건데 그 여론에서 막 어떻게 저렇게 청소년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저 지랄을 했느냐 그 난리를 떨어가지고 그 사업을 철수했다니까. 안 철수했어요. 국민 여러분께서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PBS에서도 종이가 지지지 않았고 그래서 네. 여러분 최초의 대통령 첫 봤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골로 갔는데 여기는 막 섹스를 하고 지랄 연병 빼빼로 돼 있대 막 남녀가 나와가지고 가진 자세로 2시간 동안 섹스를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 심의위원회의 현 주소, 현 정신 상태, 현 소울, 현 멘탈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만두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나우콤 아프리카 TV도 이 음란물 방조죄로 형사 민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기 소송 중에는 심의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그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아, 그 관련된 소송이 있으면 심의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 끝나면 하려고요.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요거 검토해가지고 끝나면 하려니까, 천천히 심의하세요, 에이?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안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명의로 행정심판, 행정재판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와, 이거 협박아요! 재물이 정부에 협박!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도 다 있는데, 아, 민원인도 흥분을 안 하는데, 갑자기, 협박아, 이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통화, 언비레벨레벨. 아주 그냥 무슨, 하만 열대선 마리가 막, 점프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유시는 많은 방송을 통해서 더 가혹하게 할 겁니다. 뭐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신이 분명히 2013년에는 4대 발표에서 아프리카 TV에 복귀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개수작 떨고 있네. 아주 3일 동안 아픈 도끼를 말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어디 있어? 그 저기 그 거기 어디 그 어디더라? 그 이누야샤에서 그 누구야? 악의 기운만 모아가지고 착한 사람 괴롭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나의 그런 아픔과 모든 악의 도끼를 모아가지고 별창들이나 그 아플러들이나 대륙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바사버리려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심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가질 때까지 저는 투쟁을 할 겁니다. 계속 민원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걔네들 자세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섹스하고 포르노 그 단계를 봐도 전혀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 국회의원들이나 사회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야 그때서야 이제 움직일 애들이에요. 내가 요, 이 두 번째에서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뭔가 좀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기성 언론 믿고 이런 개뿔 언론도 뭐 어디 관심이나 지들 그 저기 뭐 꺼리 안 되나 여기에 집중했지 누가 집중적으로 팔려고도 안 해요. 이거는 한 번에 여론을 집중해가지고 확 뭐 강남스타일 열풍이나 어떤 열풍처럼 확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뭔가 터트려야 돼요.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터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기회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3세번이라고 하는데, 민원은 2세번이에요. 3세번이 아니라 2두번. 네. 2두번이라고 제가 바뀌었어요. 3세번까지 줄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3세번 주는 건 인병 지랄로 고자 빠졌네. 그럴 수가 없어서, 요거는 투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결국에는 이제 길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이, 죽자! 투쟁!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을 맞춰 짝짝꿍으로 나우컴 아프리카 TV를 비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정상적인 민원 절차로는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당연히 대안을 통해 이 세 집단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꾀할 것이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투쟁 하는데 뭐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뭐 세세한 거는 별창들도 이제 새해 아닙니까? 하루 정도는 좀 유예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또 첫날부터 갈기갈기 오징어 채 썰듯이 썰어놓으면 또 지랄 연병 또 핫바빠 하니까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단호하고도 매정한 그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시청자 의견, 진품 명품.
자,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4대 발표는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대 사다TV 계획 발표 잠시 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화 032-323-5549번입니다. 자,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뭐 새 계획들, 뭐 덕담, 지랄 예민병, 개지랄 떨어도 됩니다. 네, 여보세요. 허스키가 도색. 지랄. 홍금버가 안 나. 새해 첫 달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새해 첫 달을 낳으셨나요?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에휴, 코뿔서 치질균 같은 놈이야, 지랄하고 자빠져. 아니, 이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이게 본격적으로 했나봐. 요 놈의 시키가 답장을 내가 못 보냈더니, 어우, 본격적으로 그냥 테러를 아주 그냥, 어우, 새해 되니까 발정남들이 늘었나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광주의 18이요. 네, 광주의 1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여기신님도. 네, 의견 말씀하시죠? 보고 싶었어, 형. 네,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나 코막이야. 코막이에요? 네. 반말 찍찍하지 마시고요. 네? 자, 어떤 의견이신가요? 작년처럼 벌써 유신님이 맞으신 지 1주년 하고도 10일이 넘으셨는데요. 아, 그때 이제 심각하게, 아무래도 그 후유증도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유신님은 내년에는, 장가도 가시고. 아, 전 장가 안 갈 겁니다. 아, 저랑 한번 가실래요? 어딜 가세요? 장가요. 아, 직방 날아가고 싶어요? 미안해요. 아, 나 의견 말할게요. 예. 일단 유신님이 작년처럼 그냥 무난하게 전화개고 유신 독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냥 뭐야 이 10중8구 같은 주둥이에다가 아주 그냥 아, 그냥 개인기 하나 할게요. 우리 그냥 작년처럼 하세요. 유신님. 뭔 개인기예요? 아, 유신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게 좋은 방송이 되는 거지. 뭔 수천, 너 어린 나이에 수천 먹었냐 벌써?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뭐지, 그 10만 원 하면 목쇼 하는 거 그거 아직도 되는 거예요? 예, 예. 10만 원은 50%, 20은 100%가 되겠죠. 아, 20이 100%예요? 예, 본인은 근데 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면? 아니, 하면요. 아이, 하면 사랑해. 네, 됐습니다. 날 별창으로 만드는 새해부터. 네, 알겠습니다. 예, 유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안 할 거죠, 결국? 아, 할게. 의견. 아니, 말 돌리는 데는 왕인데? 아니, 전기구동 얘기하다 갑자기 의견 얘기로 날아가요? 아, 나 코막이라고, 정말이 내가. 왕이 귀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지 새끼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왕이 귀하겠는데 이런 알았어, 식으로 알았어요. 왕뚜껑 같은 놈아. 방송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왕뚜껑 같은 놈아. 매니저 찾기 빼. 매니저 같은 소리 보자 빠졌네. 관을 짜줘버라니까 이런 오동나무관 같은 놈이 아주 지랄 연병을 보자 빠졌네. 이 삼치구이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바삭바삭 구워버라니까 아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아, 저 파주에 사는 22살입니다. 네, 파주에 22살 말씀하시죠. 아, 유신님 요즘 아프리카의 소송권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소송권이 제대로 안 돼요? 아, 그 청소년 유해 매체요. 소송이 아니구나. 아, 지금 심의 들어갔어요. 방통위에서 어떻게든. 네,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만약 그것도 안 되면은 혹시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 또 분신하라고요? 아니요. 뭐?
뭐하라? 그거 아시죠? 헤이그 특사 아세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 아, 유엔가라고요? 네네. 유엔 가셔서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네. 제가 비행기 한 대 빌려드릴 테니까, 나우콤으로 전화 같이 한 번, 해라 하시죠, 911으로. 네 주둥이를 유네스코, 저기 그, 세계 문화재로 지정하고 싶나요? 펭쇼.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놈은. 자, 0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년 특집. 네, 신년 특집은 아니고요. 송년 특집입니다. 오늘 밤이 이제 신년 특집이고. 네, 여보세요? 먼지가. 이것들이 미쳤나, 오늘 새해부터 정신줄 놓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전화 걸린 거예요?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17살이요. 전주에 사는 17살. 아, 18살. 이제 18살이네요. 지나이 좀 모르네요. 자, 저도 이제 38살이 됐네요. 네, 이제 유진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인하고 그럼 저하고 20살 차이가 나네요? 예, 네, 거의 뭐 형벌이죠. 형벌이 아니라 제가 20살 때 정자였네요. 뭔 소리요? 제가, 저희 형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본인은 정자였다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안녕, 그러면 꿈틀꿈틀 해주세요. 안녕. 꿈틀꿈틀 해야 된다니까,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의견 있어 전화 건데. 예, 말씀하세요. 네, 자, 닉네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뭔데요? 그 채팅창에 보시면은 튀김의 하루라고. 아닙니다. 코정자로 하겠습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아, 일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야 이 새끼는. 꼼틀꼼틀 되네. 자. 네. 그 지금 네. 아, 그 뭐지? 그 아프리카 TV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잘못 들어갔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What's up? 정자가 들어가지 잘못 들어갔네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들어갈 때 충돌을 했나 이거 좀.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박근혜 만세 나중에 숨차가지고 박근혜 반세. 반세는 뭐야 반세.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창들은 난리 났네. 사다리상은 허리 부러지겠네 오늘. 자, 별창들은 항상 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저희 강남에 31살입니다. 강남에 31살이요? 예. 강남, 강남 안 사는 것 같은데, 느낌상? 강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지 죽기 시작해서 지금 인정문과를 붙이고 있는데 한 달에 5억씩 법니다. 아, 그래. 본인이 폐지 같네. 아버지가 주운 제일 폐지. 네. 저 유신님, 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뭐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차량 조달, 돈 조달하면서 싸주고 할 테니까 유신님도 방도 강남으로, 아니 집 저희 스튜디오도 강남으로 옮기시고. 여보세요. 효도 노릇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 결제하지 마시고요. 주둥이로 결제하지 마시고. 예. 카드로 결제하세요. 물벼룩 같은 놈이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고. 자, 032-323-5549번. 말이라도 뭐 인심 푸는 거죠, 뭐.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안성에 26이요. 안성에 26. 예.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네, 말씀하시죠. 네, 유신님. 네. 아니, 요번에 이제 새해 됐는데요. 예. 방송 진짜 잘 보고 있고요. 네. 유신님 너무 재밌어요. 아, 끝났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유신님. 네. 사랑합니다. 거절합니다. 아. 곱창 3인분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자, 032-323-5549번입니다. 일반 전화예요. 싼 전화. 자,
자, 032-323-549번. 네, 여보세요. 유신 사랑한다. 광주 18이요. 네, 끊겠습니다. 네,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년, 올해는 더욱 만수무강 가시고, 자식들도 건강하시고, 아내 되시는 분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유신님 아내 되시는 분도 건강하시고, 네. 자식들도, 슬아이, 지금,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유신님 조카도 건강하게 자라고, 유신님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면서, 저랑 같이 커플티도 입고, 평양도 가고, 과자도 먹고. 여보세요? 네, 다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여보세요? 일단 그 돈으로 병원 보냈으면 좋겠네, 본인을요. 여보세요? 예. 이제 하나, 진짜 딱 소원이 있는데요. 예. 유신님. 네. 손톱 한번 깎아주고 싶어요. 아, 제 손톱 그렇게 안 긴데요? 아, 그러면 유신님. 발등에 뽀뽀 한번 하고 싶어요. 아, 발등에요? 네. 한 달 동안 안 씻고 있을게요. 주둥이 위에다가 모정 걸리게. 아주 비벼드릴게요, 주둥이 위에다가. 전기구독 100만원 해야 발등에 뽀뽀 하나요? 100만원 같은 사람, 너 이 새끼야, 네 몸 팔아도 10원도 안 나오고 있다, 이 새끼야. 저기. 야. 콧봉한테 돈 먹었다는 소리 들었는데요. 콧봉한테 뭔 돈을 먹어, 이 돈나물 같은 놈아. 한 달 전기구독하고 다음 달부터 바둑이 한다고 전기구독을 안 해 매달 한다면서. 근데 그 공간에 있는 콧봉 진짜 막 네. 부자고 잘생겼어요. 그렇게 뭐 탁재훈 어렸을 때 좀 닮았어요. 그러면 잘생겼네. 탁재훈 잘생겼네. 그러니까 근데 팔자걸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BMW예요? BMW 같은 소리고 자빠졌네. 핸드폰은 갤럭시 노트 2 맞죠? 예, 근데 기능을 안 써요 하나도. 아, 콧봉이, 이 라인.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개인기 하나, 막판 개인기 하나. 아, 뭔, 또, 야, 새해니까 빨리 해. 그, 유신님 화났을 때, 이란, 표수비를 처먹다가 되게 똥차고 똑똑을 놔둬주고, 수정까지 잠깐 뜬 써지 꼬치뽁같이 그러니, 안녕하십니까. 네 얘기죠? 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자, 이것도 오랜만에 또 새해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유, 프로그램 이거 저 아이콘 사라진 거 어떻게 찾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 대접 같은 놈들의 막걸리 따라 보려니까 아주 그냥,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이콘이 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iOS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인병을, 이게 저 사라져가지고 안 보인다니까. 큰일 났어, 지금 이게. 설치된 게 다 안 보이는데 지금 인병을. 아, 이것도 검색이 안 돼, 빨리, 씨, 뿔을 내렸게, 뿔랑, 씨. 여기 나왔네. 아, 이거 톰툰데, 이거는? 아, 진짜. 졸라 느려, 이것도, 씨, 아이, 빨리, 씨, 아이씨. 아이, 개, 아이씨. 아, 신형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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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소리도 작네? 이거 오리 버려. 야! 야! 이런, 평생 비를 처먹다가 벽에 똥줄을 모아할 돈을 돈으로 쓰고, 수정관에 잡고는 계속 18번째 10회를 끌 거라. 이런 선세베리아, 여기 선어부 부천 간장에 찍어 처먹을 놈이 썬치바, 폭같지마 그냥 확 10회에다 묻어버리니까 이런 연병놈들 대동강물을 처먹으려니까 똥꼬녕에다가 그냥 손가락을 파버리니까 이런 개구리 똥꼬막 같은 놈이 시키치랄 연병 때문에 그냥 주둥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씹을 때문에 잠수를 그리고 계시니, 18번째 10회를 끌 거라. 이런 선세베리아 여기 소나무 부천간에 찍어 처먹으려면 손치마 폭같지마 그냥 흑시베리아 묻어버리니까 이런 예병민들 대동강물을 처먹으려면 똥꼬녕에다가 그냥 손가락 파버리니까 이런 개구리 똥꼬막 같은 놈 시키치라 연병 때문에 주둥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씹을 때문에 넌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너는 저기 해고. 저기 해고. 자, 032-323-5549번입니다. 이게 신형톰인데 역시 그 구관이 명관이라고. 네, 여보세요? 지랄 연병하고 나빠져. 이 영창 피아노 같은 놈 아주 그냥 아구찜을 쪄버리니까 아주 인병을 너무 그냥 똥구녕에 사다리상에 머리를 넣어버리니까 아주 그냥
똥꼬에 사다리 탈 것이다 아마.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여섯분째 저기 제가. 아휴, 진짜. 이제 시상식까지. 시상식 떡까지 하고 자빠졌나. 지랄 연병 아주. 고추를 아주 그냥, 어? 뱀 모양으로 썰어버리니까 아주 그냥. 여보세요? 언제 끝나나? 진짜 내가 살다 살다 별 그릇 거러지 같은 놈들아. 자, 032-323-5549번입니다. 자,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전주에 16살이요. 방학했어요? 당연히 방학했죠. 아유, 이런 변두리까지 네, 이러니. 예? 저 근데요. 예. 그 아까 그 전화하신 사람 중에서 그 시상식 흉내낸 사람 있잖아요. 예. 진짜 시상식 흉내를 잘하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 SBS요, SBS요. 네. 그리고 여자 배우가 상 받는 거예요, 대상. 네, 알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슛 되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슛. 네. 하세요. 아유, 010. 알았어. 2685. 알았어요. 아, 제가 유신님. 네. 그 유신님 그 아이폰 쓰시는데. 네. 그 좋죠, 아이폰이. 제 건 아이폰 4라서 구형이에요. 아유. 좀 사탄. 잘못됐어. 열 새끼 같은 놈 아주 그냥.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새해 특집이니까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일단 어쩔 수 없죠 뭐. 오늘은 뭐 깔 게 없나 보죠. 네, 여보세요. 저기. 여보세요. 청미 성재석. 자, 콧뽕 장난치지 마시고요. 콧뽕 흉내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아, 10초도 못 가네. 네, 광주 18. 광주의 네? 18살. 와, 진짜 왕이 이렇게 귀환했는데, 코마귀가, 왕이 이렇게 귀환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마귀는 뭐하나 이 새끼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접대하는구나. 왕이 귀환했는데. 아, 대접으로 대가를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짜 내가 몰락한 왕이구나, 몰락한 왕. 코마귀를. 제가 유신님, 그 전화기가 한참 하락세, 제 개그 하나로 빵 터트려서 지금 유신님 여기까지 올라오고.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신님한테 정기구독도 한 달에 200원씩 하고. 너 경찰서 한번 할래? 네, 응? 죄송합니다. 경찰서 한번 떠? 아, 근데 이건 이제 전화개 그때 뭐 그 뭐냐 안스컴이냐 코발초딩 코코아프트 이런 그 작업들이 전화하면서 그 전화개 그 위용을 다 떨어졌을 때 제가 딱 전화해서 전화개 그 위용을 높이고. 네? 꺼져? 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방학한 지를 깜빡 잊었나요? 3일 아프고 왔는데 방학이나요? 아우, 이런 스베리아 같은 놈들 아주. 자, 032-323-5549번. 오늘은 송년특집으로 2012년을, 되돌려보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한 번만에 듣는데? 나 너무 왜요? 쉽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해서요. 예. 누구세요? 네, 자기소개요. 아, 코우심이에요. 아, 코우심님. 어? 방에 안 들어와 계시는데? 아, 저기 TV 본다고. 아,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주둥이 놀리는 분들도 참 없을 거예요.
아, TV 네. 본다, 그걸 세이키에서 라디오로 듣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딴 일 하다가요. 그래야 되는데, TV 쳐보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새벽, 이제 뭐, 저기, 그, 저, 종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유신님한테 저기, 새해 인사 한번 드리려고 전화. 네, 알겠습니다. 어, 엿갔네요. 네, 말씀하세요. 아,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끝났어요. 아, 뭔가 멘트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네. 전화하려고 딱 했는데, 오늘은 네. 한 번만에 걸리더라고요. 아, 오늘은 쉬워요. 3일을 쉬고, 지금 3일 동안 제가 아파서 방송 못한 건 알고 계신가요? 예, 네, 그, 처음에는 유신님 방송 안 하시길래, 왜 안 하시나, 왜 안 하시나, 홈페이지 공지장 보니까 3일 안 하시나 딱 듣겠더라고요. 네. 기다리다가, 방송을 안 하시지. 사투리 망했나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아니에요. 망했나 싶었다고요? 아니에요. 이분이 참 그 캐릭터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팬인 척 합니다만은 기통수 치는 데는 다리 장인인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정모 때도 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참 그 코우심님은 그 등급을 저기 원래대로 플러스 이하로 하는 것이 저기 사자TV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심히 저기 복 많이 받으시고, 저 사장님 열심히 보고. 예.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 계속 보세요. 아니요. 이제 컴퓨터 켜고 이제 접속하려고. 아, 됐어요. 불레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유심님. 네. 예. 참, 그 새해 인사를 참 거시기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오늘은 뭐 안 터지나요? 뭔가 좀, 예. 그 크리스마스 특집 때는 세븐일레븐 사장이 나왔는데 여보세요? 아유 죽겠네 웃다가 웃으면 복이 오는 거니까 자 032-323-5549번입니다 아휴 날이 좀 날이 아닌가 좀 너무 많이 쉬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네 전화하기 되게 힘드네요 잘 됐는데 오늘 뭐 저기 수화기 소리가 목소리가 좀 GR 같아요 예? 수화기를 가까이 대세요 네네 네 자기소개요 아 저 코이키요 네 코이키 오늘따라 무슨 동창회도 아니고 아 이게 목소리가 GR 같아요 남자가 지금 사나이인데 지금 뭐 아, 말을 크게 못해가지고 아니 수화기를 주둥이 가까이 대라는데 뭐 말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좀 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가 멀어요 또 이게 그거 말하는 게 멀어가지고 아니 수화기가 아니 여보세요 수화기가 뭐로 말자 머리 귀 이게 여기 얼굴에 대고 하는 건데 아니 머리가 긴 편도 아니잖아요 머리 작잖아요 뭐 잘 안 되네요 아우 나 뒷골 아프네 아우 저기 여보세요 코이키님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준비하신 말씀 하시죠. 아, 뭐 유진님 저거 그 새해에는 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네, 정모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모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 혼자 올라와?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는 본인이 코 이끼잖아요. 네. 여기를 그 이끼의 그 비밀을 간직한 이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돌아가. 잡혀먹기 전에 돌아가. 네, 알겠습니다. 네, 유신 좀 닮았네요. 아우, 나 진짜 다 싫어. 부산대고. 아, 진짜 오늘 왜 이래. 분위기. 야,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사랑. 우리 오프라인으로 봤잖아. 사랑해요는 좀 내가 문제가 아니야. 오늘 저 무슨 뭐 멘봉스쿨 2도 아니고. 자, 032-323-5549번입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끼리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네, 여보세요? 대구 26이요. 너, 저기, 뭐야, 잠깐만요, 맞나? 강남에 31살이라면서, 아까는. 아. 아이, 광주 18, 코막이. 아, 그러니까 나이 걸 자꾸 속여요. 강남이라고 했다, 광주라고 했다, 그냥 아니요. 자기. 형, 나, 그, 자기 10분 전이니까 이것만 말하고 살게. 자기 10분 전이에요? 네. 영혼 잤으면 좋겠네요. 나 이거 끊으면 나 계속 전화할 거야. 아무도 전화 못 해. 협박 같지도 않네요.
아 미안. 그 진짜 이번에 제대로 된 의견 하나 말하고 갈게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그 형이 아니 형이 좀 약간 정기부동 한 사람들을 좀 더 좋아해. 그건 인정해. 뭔 소리예요. 본인이 인정함.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인정해. 아니 왜 본인 내가 인정을 해야지 본인이 인정을 하세요. 아니 유신님 좋아서 정기구독 하니까 그럼 유신님은 정기구독 한 사람 이쁘게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해. 그건 이해해. 아휴 뭔 소리야. 아, 일단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 정기구독 한 사람은 유신님이 좋아서 한 거고 유신님은 그 방송에서 방송을 위해서 쓰고 그 유신쇼는 유신이니까 유신이 몸이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기구독 한 돈으로 보약도 받았고 방송에다 투자하고 저기 아 근데 나 그 유신님 방송 그 뒷수족관 진짜 마음에 들더라. 뭘 안 아파 눈이 어디가 그 뒷배경. 어디요 뒷배경 아 내 뒷배경이요? 그건 진짜 마음에 들더라. 아니 어디 뒷배경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수족관 있는 아 그 뭐지 아. 유신 뒤에 아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아 그거 진짜 눈도 안 아프고 다른 그 별창이나 뭐 토르 이런 애들은 뭐, 뭐 이미지 한다고 책 따고 벽에 이, 여보세요 이미자요? 아니 이미지 관련 네 알겠습니다. 책 사놓고 뭐 김치국물 묻혀놓고 음모예요 추워요 가지 마세요 호드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 그 진짜 유신이 뒷배 그 화분도 하나 놓고 그래 형 화분 뒤에 보이잖아요. 아 나 지금 이건 세이고 아, 뭔 화분을 놓으라는 게 뭔 소리예요? 그 큰 화분 같은 거, 그거. 아, 뒤에 화분 저 행운목 작가 보이잖아요. 뭘 더, 꽃바구니도 있고 윤정님 보내주신. 그런 거 화환 팬들이 안 보내주나? 화환은 결혼이나 뭐 사람 죽었을 때 화환 보내는 거지. 열심히 능력 되잖아요. 뭔 능력은 나 거진데 지금, 산 거진데. 계좌에, 꽝통 계좌인데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죠? 형.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나 되나? 직장인만 되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이? 형도 직장, 아니, 형은 CEO지. CEO?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CEO지, CEO는 아니에요. CEO. 예. 어디 들어줬죠, 이제 끝났어요, 다. 아, 잠깐만. 마지막. 또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개인기 하나 합시다. 아,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네. 피카츄나, 이츄, 아! 내 꽃이 생각, 아! 불안한 눈빛 아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유신 언제 다 했죠? 할 건 다 네? 했죠 이제? 굿나잇 유신님 잘 자요. 예 차 자세요. 네. 산까마귀 같은 놈 아주 그냥 아유 협박까지 하고 나와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대구에 19이요. 대구에 19살이요? 고3이에요? 예. 아, 올해 고3이죠, 이제? 예, 이제 올해 아, 고3이죠. 아,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나요? 네, 지금 각오가 지금 잘 돼 있는데, 유신이님을 향한 제 사랑보다는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아, 계지를 떨고 있네요. 아, 유신이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거 전화하는 거 보니까, 제 폰 기능에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데 영상통화 걸면 유신님은 영상통화 할 수 있나요? 영상통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일반 전화인데. 되는 전화기도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살 때는 29만원 주고 샀는데 그때는 최신 폰인데 그 영상통화 되는 폰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나랑 영상통화해서 뭐 하려고요? 아유 그냥 영상통화해서 같이. 어 같이. 따. 따. 같이.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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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제 유진님 이제.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유진님을 안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1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그. 사실. 오랜만에 개인기나 한 개 합시다. 개인기, 아, 하시라고요. 네. 꾸부, 네. 허락받고 와서 하세요. 시종잡배 같은 놈 있어. 아니, 예? 아, 웃기, 안 되겠어. 오늘 안 되겠고. 언제 사실, 됐어요? 사실, 그, 예? 형님, 그, 하나. 예? 말을 하세요, 뭐. 핸드폰. 예? 아이폰과 파이브 쓰시잖아요, 아무튼. 예? 근데 그게 좀, 잘못된,
여보세요? 네. 네, 전화기가 안, 상태가 안 좋네요. 아, 잠깐만,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꺼져.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나 봐요. 네, 여보세요? 네.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네, 27살. 어디서? 울산사입니다. 울산에? 27살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하실 말씀 하세요. 네, 저기, 아프리카에서 예. 어떤 사람이. 예. 그, 클럽에서, 클럽 있잖아요. 거기서 방송한 거를 봤는데. 예. 심각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그것도 그, 같이 캐치해도 될까요? 예, 제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뭐, 막말하거나 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은 뭐, 고민 하지 마시고, 네. 바로 제보해 주세요. 아, 네. 예. 그 사람이에요. 예.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아, 본인이 쉽지 않아요라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무슨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세요. 이메일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32-323-5549번입니다. 오늘은 악플러들이 안 걸리네. 전화 테러는 계속 오는데. 전화 테러랑 이런 것들은 계속 오는데.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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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소개요? 전주에 18살이요. 전주에? 18살. 네, 18살. 네. 미진님. 네. 그, 뭐지? 이게, 그, 야, 너, 하지만... 아니구나, 맞고. 아까 16살이라면서요. 아, 이것들이 막 사는 곳이 바뀌고 나이가 바뀌네. 어? 아, 잠깐만,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살이 벌써 자랐어? 쑥쑥 자라네, 이거. 아저씨, 네. 할 말이 있었잖아요, 잘 말. 예. 그,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예. 전화를 이거 하는데. 네. 어쨌든, 전화가 보통 이제 누가 통화하거나 하고 있으면. 네네. 통화 중에 상대방이 통화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드드드, 이렇게 되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드드드 이렇게 떠요. 예. 그리고 개인기. 예, 개인기. 그 유신님 전화 올 때 그 벨소리. 예, 들어가세요. 슛. 아유, 나 이런 해바라기 씨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장난하고 자빠졌나. 울다 왜 이래. 아우, 차라리 나를 까줘. 어, 나 차라리 까줘. 어, 이거 좀, 어? 부족한. 재밌기라도 하던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네, 자기소개요. 부산에 22살요. 네, 말씀하세요. 유신님. 네. 왜 어제랑 그저께 왜 방송 안 하셨어요? 아파서 못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맨날 아파. 아니, 저 언제 하냐고. 초기부터 맨날 사서 쳐먹고! 반사? 나 쳐보지 마, 이 십중 팔부 같은 새끼야! 아, 주둥이를 나보려고 자빠했어, 어디서, 씨! 어? 주둥이로 테크토닉을 주고 자빠, 주둥이를 묶어보려니까, 이런 개구라 같은 놈이 시킬 거, 지, 확 주둥이로 그냥, 어? 주둥이로 묶어주세요. 어, 사막을 만들어보려니까, 임병을 하면 고추를 삭혀가지고, 어? 그, 저기, 좀비 두꺼비한테 상납해보려니까, 이런 임병, 땜병, 삼병 같은 놈이 시킬 거, 치를 주둥이로 함부로 누르고 자빠졌어. 어? 쳐보지 마, 이 새끼야! 싫은데요? 시집가 보면. 여보세요? 예. 유신님 근데요. 그 올해는 네. 꺼지세요. 반사. 자, 032-323-5549번입니다. 잠시 후에 2013년 사자TV 4대 계획을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욕먹을 발표를 할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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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예, 구미에. 전주에서 구미로 이사 갔냐 이 마이구미 같은 놈아 씹어버라니까 이런 다 새콤달콤. 어? 이거 지랄 연병 트랜스파마네 이게. 야. 뭔가. 지랄 나이하고 무슨 지역이 지맘대로 바뀌고 있네. 너 꺼져. 적당히 해야지. 이런 사당역 2번 출구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뭐 노숙자 빤스로 얼굴을 싸버라니까 이런 인병 땜벽을 놈이 아주 그냥. 자, 032-323-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와, 유신 살아있네. 와, 옛날엔 뭐 두 달 전만 해도 전화 한 번 하면 딱 걸리고 한 번 하면 딱 걸렸는데 지금 내가 23번을 손가락질을 왔다 갔다 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넌 뒤지겠다, 인병을 넘어 아주 그냥, 씨, 아우, 이런 아주 그냥. 우뭇가사리 같은 놈. 자, 032-323-5549번입니다. 아, 오늘 제대로 안 걸려주네. 크리스마스 특집 때는 또. 몇 건 걸려줬는데. 소소리가. 뱀띠에야, 임마, 뱀띠. 아유, 소우는 진, 작년인, 대작년인데. 아우, 나 미치겠네, 진짜. 코러닝 생각난다, 소 키운다고, 대전에서. 아우 나 미치건. 자, 032-323-549번입니다. 잠시 쉬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장에선 갑자기 무슨 또 뭐 선거 조작했네 뭐했네. 아이, 증거를 폭로해. 증거를. 아이, 증거가 나오면은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저 재선거하라고 나오겠지. 증거를 내. 증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오. 자, 032-323-549번입니다. 아유, 똑같은 놈들이 자꾸 또 테러를 하네. 예전에 그, 전화하게 그때 안 좋은 사례. 네, 여보세요? 엄마예요. 개 웃겨, 진짜. 와. 아, 웃겨, 진짜. 웃어라, 새해니까. 더 웃어서. 아이고. 아유, 이런 쓴바퀴 같은 놈 아주 그냥. 쓰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말소리까지. 아이고, 말소리, 소소리. 아이고, 마이를 데려오시기. 정여원입니다. 제가 천꽃입니다. 말소리, 소소리 아주 그냥. 자, 032-323-5549번. 자,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4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보세요? 유신님. 그 유신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 나쁘게 생각하죠? 예. 어세? 돌아가신 와. 황수관 박사님께서 그랬습니다. 아. 많이 웃으세요? 웃으세요? 아, 아프리카에서 보고 싶은데. 아프리카에서 보고 싶어요? 네. 부질러요. 네. 네. 아우,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몸이 안 좋아서 딱. 그, 딱, 이제, 몇 시인가 딱 보면서 이제 앱을 딱 봤는데, 아, 정말 인생 부질없더라고요. 예, 토레스가 한순간에, 예, 떠난 것도 그렇고, 예, 황수관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여보세요? 연기짱. 연기. 짱구 똥구멍 같은 놈이. 자, 032-323-549번입니다. 저희 방송,
전성기 따져주시고 고마운데요. 적응하셔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 때 막장이 더 많았지. 지랄 연병 오자. 네, 여보세요. 지랄. 여보세요. 요. 요 뭐 요다 같은 놈아. 요 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 내 핸들이 고장나네 전투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순. 2013년에도 삐딱순. 하지만 너를 만나 삐딱순. 살피한 남자. 다 끝났어요? 요. 요. 안 끝났죠. 2013년 삐뚤어질 거다. 너의 전순이 삐딱선. 너의 뇌가 삐딱선. 너의 배꼽이 삐딱선. 너의 똥꼬가 삐딱선. 똥 쌀 때 찔끔찔끔 흘려. 너의 전순의 삐딱선. 너무나 기울어서 오마이갓. 첫날 밤에 신부가 너에게 하는 말 이런 말. 어머 여보 상자야 어디 찔러. 여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난가 하세요. 조 나의 인생은 삐딱선. 너의 인생은 고속도로. 하지만 나는 삐딱선. 너의 인생은 고속도로. 요 너는 너의 부모님을 스포츠 오마이갓 엇갈렸네 엇갈려. 너는 너의 부모님을 스포츠 스타로 만들고 있어. 너희 아버지는 골프 스타. 너의 대가리를 치면 홀인원. 요 너의 어머니 탁구 선수 전정화 야경자를 등장하네. 네 머리를 치면 중국까지. 네 머리를 치면 홍콩까지. 핑퐁 핑퐁 핑퐁. 조던이지마. 뭘마? 너의 아버지는 마이클 조던. 너를 농구대로 훔턴 그 슛케.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아 재밌네. 야너 일본 레미노 된다. 떠라이네 떠라이네. 이 새끼네 떠라이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떠라이상 떠라이네. 조 여보세요. 여보세요. 꺼져.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방학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바람이 불어. 여보세요? 꿈속에서 불러주세요. 아니,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꿈속에서, 꿈속에서 비싸요. 꿈속에서 널 봤어. 개웃겨 진짜. 어 진짜 이 새끼 왜 그러네 진짜. 진짜 닉네임 코 진짜. 너 정상이 진짜. 너 약간 모자라 보여 진짜. 어 꿈속에서 널 봤어. 어 진짜 나 보여. 꿈속에 널 봤어. 눈물 짓고 나를 보는.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여보세요? 확진 싸벌라니까 진짜 확 짜벌라니까 진짜. 아우 정말 진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지금 예산에 살고 있는 20살입니다. 예산이요? 예. 자, 예산에 스물? 21살이요. 예, 올해 우리 예산 얼마예요? 네, 결정됐죠? 유시님. 아니, 애들이 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 지금 전화 수준이 옛날하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 뭐 전화 방학해가지고 개나도나 그걸 재미로 이끄는 게 힘들어서. 끊을 때는 끊어야죠. 감 잃었어요, 네? 유시님? 아, 저는 감을 요즘 떨어졌어요. 저 카비님께서 감을 많이 주셨는데 감이 떨어져가지고 감이 없어요. 유진님 좀 개그 좀 배워야 되겠어요. 야, 죽을 때나 살아나는데 아파가지고 새끼야 지금 씨, 뭔 감을 찾고 있어. 이런 확된 감 같은 놈이 아주 그냥 파이어에그를 쪄버리라니까. 유진님 뭐 인방계를 보니까 멘붕에서 안 한다던데 방송. 뭔 멘붕을 아팠다니까. 얼굴 좀 안 좋은 것 같지 않아? 그거 뭐 아구창 맞은 사건 고소해서 졌다고 막 그런 소문이 있고. 뭘 고소해서요. 지금 저 고검에 가 있다니까.
사실상 뭐 졌다고 하던데? 누가 사실상 이제 고검에 갔는데 재판도 안 났으면 진 거 아니에요? 재판도 안 했는데 그거 끝까지 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심 끝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3심이 아니라 아직 재판도 안 했어. 검찰이 여자 검사가 지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불기소 뜨면 뭐 끝났다던데. 안 끝나요. 저기 뭐 고검에다가 상고할 수 있고 뭐지? 상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항고. 항고할 수 있고 재정 신청 몇 번이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그거 몇 번 하면 끝난다던데. 안 끝나요. 예전에 그 검찰에서 수사 안 했던 거 그 저기 시민단체에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재판 그 사법부에다 요청해 가지고 재판 진행한 거 아닙니까? 유신형. 네. 너무 외롭습니다. 아, 어떻게 좀 한번 이제 같이 학교 방학했는데 네.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 코덕배 아니냐? 예? 코덕배 맞지? 아닌데요? 사람이 아니군요. 나 집에 올라가야 돼. 언제까지 그 애들이 언제까지 쓸 거예요? 유신 병들이 계속 해 먹어야지 죽을 때. 야 김은국 으아 들이대 이거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어? 야 내가 이거 지금 몇 년 했다고 그래 어? 거의 막 야 김은국 으아 최양락 랄랄랄랄랄랄랄 뭐라고지? 뭐라고 그래? 계속 공부해야 돼요, 개그는. 야, 내 유행어가 지금 웬만한 개그맨보다 많아. 유재석, 박명수 애들 유행어 몇 개 안 되지. 나 아빠가, 엄마가, 니 똥꼬에 드랍심. 유신형 지금 곧 40대요. 야, 40, 사람 웃기는데, 이준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콘서트하고 공연하셨어. 어? 나이 몇 세까지? 서영춘 선생님, 김춘아 아빠네, 자이대가 뜨기 저쪽 고품신을 울래. 이거 몇 살까지 하신 줄 알아? 안 똑같은데. 심형래 안 똑같으라고 한 거예요. 심형래 감독 몇 살 때까지 개그한 거 알아요? 아니, 사람을 웃기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 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좀 재밌게 좀 하세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충남 예산에서 내 방송 해봐. 지금 별창들 지금 어? 저 신년 특집으로 그냥 지랄 연병 불화작가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 그거, 별창 안 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진 형도 옛날에 별창이었잖아요. 난 별창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별창이었어? 칠판에다가 이 아구창 같은 거 막. 야 칠판에서 고맙다고 써주는 게 별창이면 대육은 아구창이지 시끼야. 그때 막 사람들 깠잖아요. 막 칠판에 이름 적는다. 내가 이름 적 사람들이 까는 게 아니라 깔 게 없으니까 유신은 그렇게 깐 거지. 아니 야 생각해봐야. 다른 BJ 깠잖아요. 막. 다른 BJ들 사다리 타고 허리 흔들면서. 너무 사랑해요. 내 서방, 내 남편, 내 남자친구 이렇게 적어주는 거랑 아니 그 쏘는 사람들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면 저 새끼는 어 그냥 쳐먹으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한다고. 막 그때 하트 존나 하트 뽕뽕 이러면서 막 아 그러니까 하트 뽕뽕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뭔 개수작을 떨고 있어. 칠판에다가 아니 감사하는 의미로 적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칠판에다가 막 사람들 자, 싸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쏴주는데 감사한다는 표시 뭐야? 뭘 자발적으로 쏴 맨날 막 죽는 소리 막 힘들다. 내가 야 죽는 소리야. 힘들다. 죽는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다 쏴주는 거예요? 방송 열심히 안 하면 그러다가 자 들어보세요. 저 3일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 자발적인 정기구독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냉정해요 시청자들은. 안 하니까 안 들어오죠. 아,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루에 열심히 하니까 그거 보고 와, 열심히 한다 응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요즘 열심히 안 하더만. 뭘 열심히 해. 3일 동안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니까. 아니 그 전에 코너도 안 하더만. 뭘 코너를 안 해. 연말이니까 휴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 정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개수작 떨고 자빠서 추둥이를 그냥 핫바빠 그냥 세탁을 해서 건조를 지켜보려니까. 코너 안 했잖아 근데. 코너를 안 하는 아 나 이 사람 코너 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 자유토크 하는 거를 왜 너만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래 이 어? 이 막공 같은 거 코너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코너를 하든 안 하든 유신의 그런 그 이 토크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코너는 유신쇼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요즘 들어 유신형 토크가 돈 얘기밖에 안 해. 돈 달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디서 개소리하고 있어. 힘들다고. 돈 얘기 꺼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악플러들이에요. 그래서 돈 좀 말 돌려. 자 우리가 자 방송 근거자로 얘기를 해보자고. 최근 들어서 많이 번다고. 최근 들어서 저기 뭐야 질문하는 거 대부분 공격하는 거 자발적인 정규구역 내역 올리는 거 내가 올려요? 아 그거 요즘에 누가 올리던데? 아까 악플러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먼저 까는 거지 내가 먼저 재정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극히. 근데 그거 재정 오늘 얼마 받았다 그거 올리는 게 악플러는 아니지? 악플러죠. 왜요? 자기가 그거 올릴 이유가
긍정적인 의미로 올리겠어요? 깔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얼마 받았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의도를 봤을 때 그걸 올리는 거는 100% 깔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거를 올린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죠. 기준이 그거잖아요. 기준이 맨날 어렵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알부자라는 거. 자, 제가 알부자면은 천벌 받아 죽겠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을게요. 아, 진짜 당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족들 천벌 받아 상관없어요. 아니, 전, 아, 깨끗하다니까. 천벌을 줘요. 내가, 자, 들어보세요. 내가 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들어보세요. 예산의 21살님. 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하면, 바로, 그, 국세청이나, 뭐, 부천세무서나 신고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게 남으면, 귀신처럼 세무서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다 해요. 내 통장에, 클래스가 아닌데. 아니야, 내 통장에, 네. 지금 아까 저 자발적인 국민은행으로 하신 분 만 원밖에 없어. 들어오는 족족, 아니, 난 하늘이 무섭지 않아요. 이, 지금 사람들이 공격을 하던 내가 돈이 많은 것 같다고. 내가 천벌 받아 죽을게, 그냥.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던 무신론자는. 딴 얘기 하는 건데. 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일단 확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아니, 그러니까 확정 지어서. 세금은 저절로 들어 빠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라! 빠지는... 진짜! 아니 내가 말을 좀 세금은 말을 좀 정리 좀 하자고 이 씨발 정리 좀 하고 욕하지 말고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자 제가 만약에 네. 그런 남는 돈이 있고 그렇게 살만한데 힘들다고 하면 벼락 맞고 죽든 어떻게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죽을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누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살만하게 산다는 증거를 내라고요 그럼 내가 인정 깨끗하게 인정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지 언제든지 유신이 그렇게 살만한데 힘들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그 방금 그만두겠다. 아, 그 증거는 많죠.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전에 고양이 3마리였는데 한 마리 더 추가했잖아요, 저번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때는 별풍선 받을 때라니까요. 뭘 별풍선 받을 때요? 몇 달 전인데. 뭘 몇 달 전이야? 토레스터. 자, 여보세요. 자, 사람들이 몇 명. 자, 여보세요. 자, 아, 자,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 거짓말. 자, 자 들어보세요. 토레... 내가 본 게 몇 달 전인데. 자, 마지막에 들어온 토르는. 길냥입니다. 그게 뭐 별풍선 받을 때 들어온 고양이에요. 몇 달 전에. 마지막에는 돈 주고 분양받은 게 아니라 길냥이라고요. 집을 잃어버린 고양인데. 아니 왜 거짓말했어요? 사과하세요. 내가 얘기한 거는 토레스하고 세뇨리타. 사과하세요. 세 마리에서 네 마리 언제 돈 받을 때 들어온 거예요? 자 여보세요. 사과하세요. 여보세요. 거짓말했으니까 사과하세요. 본인이 사과하세요. 별풍선 받을 때 들어온 고양이에요. 돈 얘기를 사과하세요. 때문에 사과하세요. 토르는 돈 가지고 분양받은 게 아니니까 돈 받고 분양을 돈 주고 분양받은 분양 받을 때 들어왔다며요 사과하세요 토레스하고 세뇨리따가 사과하세요 일단 별풍선 받을 때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자 토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깜빡했으니까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바로 잡기 전에 사과하세요 아니 토르 때는 돈 주고 분양받은 게 아닌데 사과할 필요가 아니 별풍선 받을 때 분양했다며요 그거는 사과하세요. 토레스랑 세뇨리따가 제가 세 마리에서 네 마리 됐다고 했잖아요. 사과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 거짓말이 아니라요. 네. 저를 그 고양이를 잃었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네. 돈을 주고 분양 받았기 때문에 비판한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풍선 받을 때 분양 받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세 마리에서 네 마리 됐다고 했. 그러니까 살만해가지고 분양을 받은 때는 별풍선은 받은 지 한참 됐잖아요. 한 1년도 넘은 거 같아요. 아, 그니까요. 토르는 사과하세요. 토르는 집이 없어가지고 내가 맡은 거라니까 사과를 왜 해요 그거는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동네 그 저기 색스폰 원장님한테요 무슨 원장이요? 색스폰 하신 분인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애기 고양이가 집 앞에 있더래요 색스폰이요? 고양이요 색스폰 그 원장님이시죠 정확해요 어떻게 자, 그런 성드립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빅 저기 뭐야 색스폰이라니요 제가 지금 백포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보세요. 나하고 말장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잠깐 너무 고향돼서 제가 개그한 거예요. 개그. 여보세요. 네? 뭘 사과를 해 이 또라이 새끼들아. 저한테 걔를, 지금 또라이라 그런 거예요? 걔 토르는 저기 뭐야 길냥이를 내가 맡은 거예요. 사과하세요. 저한테 또라이라 그런 거예요? 칭찬받아도 모자랄 만에 무슨 사과를 내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저... 그리고 맞아. 물고기도 막 가끔씩 사더만 계속. 예산의 21살님. 물고기도 막 늘리고 예산에 물고기 늘리고 막 자 예산에 늘리고. 자 여보세요 물고기요 자 여보세요 네 저희 집에 있는 물고기 비싼 물고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저 수조 그 증축할 때 별풍선 받을 때였고요. 스폰서 있을 때. 그리고 물고기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비싼 물고기가 아니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엔젤 협찬 받은 거고요. 개구리 한 마리 1,000원짜리. 바람이 어려우면 더 줄여요. 형편을 더 줄였죠. 일단 줄이는데. 줄였죠. 10개. 자, 늘렸어요. 자, 수조 10개. 물고기 샀고, 자, 여보세요. 고양이 늘렸어요. 자, 수조 12개. 고양이 사료값 뭐 기타 등등. 자, 수조 12개. 자, 여보세요. 말을 들으세요. 수조 12개에서 2개 줄였고요. 근데 이 2개는 협찬.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거잖아요. PPL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그 밥이요. 많이 안 먹어요. 그렇게 막 배 터지게 먹이지 않아요. 딱 적합할 만큼 사료 주는 거지. 입이 하나 늘었는데 돈이 더 드는 건 맞지 않나요? 사람 입하고 고양이 입하고 좀 달라요. 고양이 사료 비싸더만. 고양이 사료도 그러니까 싸고 영양분이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 지마켓. 난데 어떻게 영양분이 있습니까? 고르고 고르면은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비싼 거 먹을 거예요. 유신님. 비싼 거 안 먹입니다. 와서 보시면 돼요. 뭐 먹이는데요, 그럼? 그 기억은 못해. 제가 먹이 그 명칭까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수입된 거예요. 수입산이면 비싸죠, 당연히. 요즘은 수입산이랑 요즘은 보충제들도 운동하는 사람 보충제들도 수입산은 거의 사람이 비싸대요. 먹는 거랑 고양이가 먹는 거랑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한없이 비싸고요. 우리 사람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으려고 하면 호텔 식사하면은 수백만 원, 한 끼에 수백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끼에 뭐 1,000원 하는 것도 김밥 뭐 1,000원도 1,500원 하는 것도 있고 결론은 늘렸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물고기는 갈 곳이 없었나요? 물고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늘린 물고기는 없고요. 뭘 늘린 물고기가 없었지. 예전에 제 방 보니까 막 물고기 뭐 새로 가져왔다며 거기 수족관에서 사장님 수족관에서 그 한 마리에 뭐 4,000원인가 들어보세요. 자 사왔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아 저기 저 니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그로는 엄청 싼 물고기예요. 몰라요 전 뭐 물고기에 대해서. 저 니그로는 비싼 물고기가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니그로 검색하면 가장 싼 물고기예요. 그거를 저렴하게 물고기를 팔아도 모자라 판에 어렵다 하면서 물고기를 늘리고 아니 고양이를 늘리고 그게 아니라 고양이 하나 늘면 사료가 하나 더 늘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 집을 잃어가지고 버림받기 직전 그러니까 못 키우시니까 그분도 힘드니까 그러면 그 고양이를 부탁을 하는데 버려야 됐을까요? 그러면 고양이, 길고양이 다 키우지 그럼. 아니 그렇게 못 키우니까. 근데 한 마리만 얘는, 한 마리만 제만 키우고 나머지 애들은. 자 그렇게 말하면 이효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기견을 다 키워야 되나요? 이효리요? 이효리가 요즘 이효리 씨가 요즘 좋은 일 하잖아요. 동물보호하고 입양 받자 보면 이효리 씨가 지금 두 마리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효리 씨가 그 운동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유기견들을 다 입양해야 되는 건가?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고민 해가지고 저도 그때 고민 하다가 한 3, 4일 고민하고 받은 거거든요. 토를 결론은 안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면 사람들은 더 줄여요. 보통은. 저 하루에 두 끼 먹습니다. 그 대신에. 두 끼 먹는지 세 끼 먹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두 끼 먹어요. 제가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소식하면 오래 살려고 소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방송 끝나고 한 끼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끼 먹고 방송 전에 방송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이 보기에 제가 사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 길 집 없는 고양이 한 마리 더 키우고 가끔씩 물고기 몇 마리씩 늘리는 게 사치하는 것 같아요? 사치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 보통은 줄이기 마련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치라는 것은 고가의 명품이라든가 막 술 먹고 뭐 그 밝히면서 그렇게 보통 범인들은 고양이 안 키웁니다. 물고기도 안 키우고 저희 그저 조카들 큰형 조카들 그 넉넉한 형편 아닌데요. 길냥이 그 저기 하루에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씩 벌더만.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바랍니까 돈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벌면 그냥 개인 BJ처럼 그렇게 벌면 적게 버는 편이 아니에요. 저 혼자 아까님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본인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시죠? 사자TV에서요. 그러면 그 사자TV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자TV의 그릇에서 그 돈은 소중한 돈이고 아껴 쓰는 돈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아껴 쓰고 있거든요. 사자TV가 유신님 아닙니까? 아니 유신이래도 유신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웹포스팅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든다고 내가 옛날에 운영해봤는데 사이트. 자, 저희 사자TV가 현재 월 서버 호스팅비가 11만원이 고정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10만원이거든요. 부가가치세까지. 11만원이면 뭐 하루 뛰면 되는 거네. 하루 방송하면 버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1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달 초과 트래픽. 1년으로 치면 110만원이지만,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매달 초과 트래픽 요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4만원, 많이 나올 땐 7만원이 나올 때가 있고, 왜냐면 이게 정해진 트래픽을 초과해서 트래픽이 나오면, 방문자가 많으면,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방문자가 많아도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만원이 돼요. 요즘은 안 많잖아요. 예? 아니요. 저번 달에도 34,000원을 냈어요, 추가로. 34,000원이 뭐 하루 이상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버 운영비가 그것만 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한번 고치려고 하면은 개발사에다 돈을 내야 돼요. 10만원이나 몇만원씩 계속 내니까. 그러니까 킹캣님이나 저 코이님이 도와주고 있지만 사자TV 솔루션을 고칠 때는 그 네퓨라는 회사에 그것 때마다 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꿀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나 예전에 고장났을 때 그냥. 아니요. 버그, 그러니까 전체 버그나 그런 고쳐줄 장애는 무료로 고쳐주는데요. 네. 뭔가 새롭게 지금 이번에 뭐. 그러니까 뭐 새롭게 유신님이 추가를 하면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장나면 공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꿔주고 그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각종 세금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고양이 유지비 아닙니까? 물고기 유지비라. 고양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려우면서 왜 LED 켜놨습니까, 지금? 부족하네? 지금 저 조명 두 개 꺼놨고, 평소에는 다 꺼놔요. 평소에 손님 왔을 때나, 왜냐면 손님이 왔을 때 보기들 잘 보이라고, 방송 때는 켜놔야 되고, 수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수초가 있기 때문에. 수초는 왜 샀습니까? 어렵다면서. 수초는 자라요. 수초 내가 알기로는 꽤 비싼데, 수초가. 저기 있는 수초는 비싼 수초가 아닙니다. 자란 거예요, 저렇게. 저렇게. 수초가 내가 알기로는 좀 비싼 거, 고가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수초는 싼 거. 수초가 자란다는 뜻은 살아있는 수초란 뜻인데. 그러니까 수초가 싼 것부터 비싼 게 있는데, 저기 뒤에 있는. 걸렸습니다, 유신님. 뒤에 있는 수초. 살아있는 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자, 그거는 수중공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신이 키우는 수초가 비싼 수초냐. 아주. 그 음성 수초 중에는 싼 수초급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자와모스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길쭉한 건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아니요. 아니, 물어보시면 돼요. 수중공원 전화해가지고. 제가 왜 수중공원에 전화합니까? 아니, 거기. 확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죠. 유신이란 사람 아세요? 이러면, 네, 아는데요? 이런 다음에. 아니면 저희 방송 거기 수초가 얼마죠? 이러면 거기서 장난 전화하십니까? 하면서 끊겠죠. 아, 그건 제가 알아놓을게요. 저희 집 수초가 뭔지는. 근데, 싼 수초에, 그니까, 그, 처음 하시는 분은, 아, 이게 몇천 원 한다고 그러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론은, 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오올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망가셨네요. 자, 닉네임 하나 줘야 되겠는데, 닉네임, 코예산, 예산 살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분 같아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예산, 아주 돈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학생이네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03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송년 특집으로, 새해 특집은 1월 1일 오늘도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3일 동안 졸라 많이 아팠어요. 열나 많이 아팠는데 살아오니까 역시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나. 네, 여보세요. 핀님. 자기소개요. 대구에 20살이요. 코사노바. 고양이 예. 온지했다. 아, 코사나보가 아니라 코커플티네요. 예. 고양이 온지했다면서요. 예. 온지란 표현 하지 마세요. 예, 죽었습니다. 왜 그 밥 안 줘서 그랬어요, 유신님 잡거리 간 동안? 아니, 저 여기 있었고요. 예, 설사나 이런 걸 많이 하더니 저 약을 먹였는데 뭐 병 손쓸 틈이 없이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황수관 박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사람 먹는 약 먹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고기도 저번에 갈치도 그렇고
예, 이게. 이거, 피디님 별로 징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징조가? 아니, 그 생명이니까. 오늘 죽은 거예요? 그니까, 지금 어제예요. 어제 아. 계속 물 먹이고, 저기, 티스푼으로 물도 먹이고 그랬는데, 너무 슬퍼요. 지금 저 에스파뇨르는 저하고 지금 7년 살고 있잖아요. 거의 6, 7년 차. 토레스 그거 입양한 거죠? 아니에요. 토레스는 돈 주고 분양받았죠. 저기, 노르웨이 숲으로 저기, 뭐야, 세뇨리따랑. 그,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최애잖아요. 예. 2013년 계장인데. 예. 블랙 좀 풀어주세요. 본인을 블랙 풀어달라고요? 나 전체 다 풀어주세요. 아, 오늘 자발적인 정기구독이 50 넘네. 풀어줄게요. 어? 아, 지금 5만원이구나. 네, 안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근데 시간 지나면 풀어줄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이제 뭐 누구 걸렸는데 풀어달라고 이런 부탁을 안 들어주려고요. 뭐 저번에도 한 번 더 풀... 저번에는 저 코우심님 때문에. 코우심님이 아... 그 부산에 그 서명받으러 갔을 때 도와주셔가지고 고맙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블랙당했는데 본인 아이디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아니 근데 그 일 있고 난 사람 두 번 더 블랙 아니 그 전에 풀렸겠죠. 그 전에 다른 사람 다른 이유 때문에 예 블랙 풀 때 되는데 안 푸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블랙 하세요. 본인도 편하지 않아요? 이제 언제 블랙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뭐 고양이가 왜? 올해는 장가 가셔야죠. 저는 장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잠시 후에 4대 목표를 말씀드릴 거니까. 아니요, 이거 전화 끌 거예요. 4대 TV 안 볼 거예요.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4대 TV 안 볼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유신님 네. 사랑해요. 거절합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새해 됐다고 저기 그 별창들이 많이 붙기렸네요. 별창들이 아주 많이 복귀를 했어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새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수님. 네, 더러운 피. 역시나 더럽네요. 저주하고 다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님이 더 더러워요. 니가 해, 판사? 있습니다. 부산의 22살이 놈이네. 쓰레기 같은 놈. 네. 괜찮아. 너희들보다 더러운 피. 너희는 더러운 피니까. 외구의 피, 흉노족의 피, 거란족의 피, 에라이 그 오랑캐의 피. 네, 저런 놈들이 다 그 외구나 저기 오랑캐의 피거든. 네, 여보세요. 뭔 소리야? 오랑캐들 굿하고 있나? 자, 03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일반 전화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주시고요. 뭐 두꺼비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 미친 두꺼비들 아주군. 네, 여보세요. 주님,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뭘 기뻐해요? 즐거워 보이는데. 예. 뭐가요? 토레스 운명했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즐거워해요? 토레스 운명했는데 지금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충분히 슬퍼했어요. 방송을... 울었어요? 예. 예? 울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 제 개인적인 감정은요. 아옹, 나 토레스 다옹. 유신 잡아가겠다옹. 꺼정. 지랄 연병하고.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휴, 이런 허트 브레이크 그냥 밟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이런 심장 브레이크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년 특집으로 벌써 100분이 지나갔습니다. 100분. 예. 지금 저 대륙에서는 두꺼비 전쟁이 좀 일어나 양아치끼리 정말 양아치네. 아유, 두꺼비 새끼들아. 여보세요? 유신 지옥에나 가버려라. 얘기지요.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새해부터 아주 찌꺼레기들이 많네. 아, 매해가 평탄하지 못하는.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유신님, 안녕하세요. 예. 광명의 28이요. 광양의? 광명이요, 광명. 네, 광명의 28이요. 네. 네, 말씀하시죠. 아, 오늘 제가 지금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송을 켰는데. 예. 오늘 전화개그예요. 원님 어떤 주제예요? 송년 특집 방송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예요? 네. 예, 네, 우선 그, 솔직히, 대학교 때부터 방송 즐겨보고 있었는데. 예. 한 5년째 보고 있어요. 예.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유신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정이 안 가는데도 계속 보게 되는 방송이에요. 아, 제가 정이 안 가요? 가끔 얄미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예. 이상하게, 방송 보면서도, 아, 왠지 막 믿고 막 이런데.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임은 끊을 수도 있는데. 네. 유신쇼는 못 끊겠어요, 정말.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는 있긴 있어요. 어떻게요? 네, 존슨을 끊으면 됩니다. 그래요? 아, 네. 여보세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군산대 하는데. 네. 그걸로 기죽지 마세요. 군산대가 뭐 어때서? 나도 군산대 나왔거든요. 여보세요. 내가 언제 기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군산대 무시하니까 너무 저도 싫어요. 저도 군산대고 나왔어요. 저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악플러들밖에 없어요. 누가 무시해요? 지금 저 별창들 중에서도 저 고졸, 중졸도 많은데. 아, 하긴 뭐 그렇죠. 뭐 사람들이 네. 뭐. 아니, 뭐 방송만 재미있으면 됐지 뭐. 아니, 내가 학력으로 뭐 여기서 뭐 분필 잡고 뭐 강의할 겁니까? 예, 근데, 네. 그, 새해에는 여러 사건들 소식은 어떻게 됐나요? 아, 사건 소식은 오늘은 하루 이제 건너뛰고요. 예. 네, 잠시 후에 또 4대 발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고소, 아니면 또 피소되는 그런. 예, 그런 상황은 이제 다음 유신독설에서 기대를 하시고요. 오늘은 또 새해 시작하자마자 고소고발 얘기하는 거 좀 껄쩍지근 하잖아요. 근데 뭐 어제까지 했었는데 뭐 뭘 어제까지예요? 3일을 지금 아파셨는데 그래요? 예. 어제 제 방송 봤나봐요. 예, 제방 올라온 거 이런 서방 예. 같은 놈 알겠습니다. 예. 어때? 예. 아 진짜 아쉬운 게 있는데 예. 좀 새해는 네. 그냥 뭐 너무 뭐 고소 고발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예. 그냥 재밌는 방송 예전에 한 전화기그 한참 그한 재밌을 때 그때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제가 뭐 이런 의견 내 주제는 안 되지만 예네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아 그런 거좀안 하고 마음 편하게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서를 보내세요. 네, 쓸데없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 코쓸 때. 네. 코쓸 때. 네. 닉네임 지어주셔서 고맙고요.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네. 유신님 진짜 안 좋아하는데 방송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드세요. 예, 건강하세요. 그리고 예, 혹시 고양이 죽었어요? 예, 토레스가 아프다가 가셨습니다. 혹시 고양이 양파 같은 거 잘못 먹은 거 아닐까요? 야, 양파는 저 채소나 이런 거 주지도 않아요. 그럼 초콜릿 먹은 거 아닐까요? 뭘 먹었다고요? 초콜릿이요?
니뽕 3D. 요! 두꺼비들의 전쟁. 2013년 서막부터 두꺼비들의 전쟁. 배 아픈 좀비 두꺼비. 성폭행 성범죄자들 두꺼비들이 모여 어울리니까 샘났지. 좀비 두꺼비와 덩덩 덩기덕 두꺼비. 오마이갓. 염장 지르며 또 사고를 치며 다른 일개 호구 두꺼비 기싸대기를 연초부터 날리고 오랑캐 두꺼비 얼마 전에 성추문 두꺼비에 발전기가 나왔다. 두꺼비에요. 죽기시오. 이거 분쟁이요. 네, 시작부터 연초부터 아주 그냥 두꺼비들이 아주 발전기를 보이네요. 아주 그냥 발전을 해가지고. 아우, 두꺼비들은 아주 여기저기 두꺼비. 빡친 두꺼비, 빡두. 네, 여보세요? 새해부터 많이 웃네요. 자, 032-323-549번. 그렇잖아요. 원조 두꺼비가 저 새끼 두꺼비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까니 아우 가오리 안 서겠죠. 가오리 안 서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인 소리가 나. 010. 진짜 미친다. 대륙에서 별창의 방송을 많이 쳐본 호구새끼가 별풍선 결제 카드 내역을 보고 정신줄을 놓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수습이 안 되는 호구새끼는 연초부터 울부짖음을 내뱉으며 아까운 별풍선의 개수를 헤이고 있습니다. 이 수컷은 이제 몇 달 동안 라면과 친구에게 빌부터 서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륙의 별창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것임을 이 수컷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별창의 왕국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그래서 위치선 좀 쪄야죠. 지옥행 열차 위치선. 방송 소리 줄여, 이 확 고질라 같은 놈이. 자, 유튜브 리방 한번 갈까요? 예, 유튜브 리방 갑니다. 자, 유튜브 한 10초 끊겨요. 지금 해놔야지. 또 이따가 하려면 또 옌병을. 자, 032-323-5549번입니다. 두꺼비들 간의 전쟁. 내일 또. 이렇게 소재거리를 끊임없이 줘요, 이것들은. 아우, 두꺼비 때문에 살아, 내가. 두꺼비, 연초부터 이렇게 그냥, 트래블 메이커. 두꺼비 메이커. 사건 없을 땐 두꺼비 움직거려. 두꺼비 만나면 사건 터져. 두꺼비들 세 마리 네 마리 움직거려. 이렇게 또 사건 터져. 두꺼비 메이커. 네, 아주 두꺼비들에. 유튜브 지금 다시 키고 있어요. 잠깐만요. 전화 아직 저 대기대 김대기 해주시고요. 자, 전화 연결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1시간 5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화는 잘 되고 있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대기대기 김대기. 자, 유튜브 나옵니다요.
자, 032-323-5549번 일반 전화입니다. 제일 싼 전화, 오줌 싼 전화. 네, 여보세요? 드레스코! 뭔 정신이 알까고. 파이어에 그 품고 자빠졌네, 이런 쭈꾸미 같은 놈 좀 보소. 보소, 보소, 이놈 보소. 자, 032-323-549번. 032-323-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전화되고 뭐 저 지랄 연병을 하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사자 TV 2013년 New Physics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제보 자료 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꺼비의 전쟁 제보 자료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유신형. 네. 뭐해, 2013년 때. 방송해. 형. 어? 힘내. 힘내. 어? 아, 진짜. 힘내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넌 존슨네. 아유, 이런 찌린내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좀비 두꺼비 주둥이에다가 각을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좀비 두꺼비 개길이에요? 좀비 두꺼비 개길이에요? 시키 코코펄티 또 전화했네. 너 또 야옹하려고 임마? 아니요 유신님, 근데 유신님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유신님 손 타면은 다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면요? 유신님이 뭐 어. 건드리면 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뭘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대? 뭐 했다고? 유신님, 막 유신님 주위에 있는 사람 막 다 떠나가죠. 막 물고기 죽죠. 토레스도 이제 운명했죠. 아니 생명체는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여보세요. 떨어졌죠. 코코풀티, 너는 네? 영면할 영원히 살 줄 아냐? 세상에 영생한 사람 없어. 다 죽어요. 유신님 문재인 지지하니까 문재인 떨어지고. 내가 뭔 문재인을 지지해요? 난 야권 단위로 붙인다고 그랬지. 하나 둘씩 죽어가고 이제 고양이도 이제. 아파가고. 너만 죽으면 되겠네, 이제. 유신님 팬들도 이제 유신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또 개수작에 잘만 살고 있는데, 다들. 유신님 이제 거쳐갔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이제.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에스파뇨로 지금 나랑 7년째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이제, 아니, 차례가 아닌 거죠. 뭔 차례가 아니에요? 7년째 살고 있다니까, 나랑! 그러니까 한 8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일단 토레스가 먼저고, 이제. 하나 둘씩 가겠죠 이제. 아 난 다음에 너 네가 갈 것 같아요. 유신님 너무 무서워요. 꺼지세요. 에휴 이래 10cm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아유 그냥 똥구녕에다가 아주 그냥 해저 탐사 어? 로봇을 그냥 발사시켜버리니까 라저 라저 벌린다. 어 똥구렁나.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자, 잠시 후에 사자TV 2013년 그랜드 4대 발표식이 있겠습니다. 아유. 잡채밭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오늘은 근데 좀, 소소하네요. 사실 그 크리스마스 특집 때는 건더기가 아주 굵은 건더기가 하나 터졌는데, 오늘은 아주 소소하니, 소소원이 괜찮나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자, 032-323-5549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닭소리까지 나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야, 닭 한 마리. 아이고 닥쳐 닥쳐 닥쳐. 자, 032-323-549번 1번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 남녀노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전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야, 안티들 다 왔어, 띠바. 용트림 하루 일당 한 푼만 줍쇼. 와, 연기 대상 망한 연구.
다 왔어? 어떻게? 아우 진짜 잊지도 않고 어떻게 너희들 매일 보냐 나를? 어 하루 빠질 수도 있는데 악플러들은 그냥 유신계래 아주 그냥 출석부를 찍는 거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你是放了吗？大嘴巴满嘴叼，天天给咬刀，咱们都干没啥过，咋倒啥呀？咱们都搞，大把出他妈多没钱，搞这满天假冒和尚，哎呀，都干没钱给的，大把钱给他搞的，你是放了吗？大嘴，过去就吃了钱，出他妈鬼，我后面挣他妈鬼，这小娃还钱，他死巴了，这样天下天到了，哎呀！알겠습니다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이수근 중국 개그 하기 전에 먼저 했어요. 네, 네 여보세요?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됐고요. 뭐가 됐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됐고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네.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어떤 얘기요? 어떤 사람이랑 통화했는데 문재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신님. 목소리 크게 하세요. 아까 유신님이 문재인 지지 선언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예.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봅니다. 아 어떻게 봅니까? 유신님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말아먹고 돼서. 내가 언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한다. 지지 선언 안 했다니까 선거운동 그러니까. 안... 내가 한 거는 야권 단일 후보 무조건 찍겠다고 했어. 안철수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이정희가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무조건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아니, 제 말은 뭔 말은 이 조랑말 같은 놈아. 제 말은 유신님이 기자들 부르고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했다 했다고요. 아, 내가 기자를 부르 안 와. 분해됐잖아요, 유신님 때문에. 지금. 아니, 기자를 불러도 안 오는데 뭘 내 탓이야, 이 새끼야. 사과하세요. 뭔 사과를 내 이런 대구 사과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당신 있어 당신. 아니 불러도 안 온다니까 기자들이. 이 기자 부대원 한 두 명 오겠다. 어? 아니 사과하세요. 불러도 안 와. 문대인님한테 진지하게 사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쭈세요? 맞습니다. 이 엿먹어라 시켜. 뭔 사과를 내가.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번엔 무슨 소리일까요? 오 개가 리믹스까지 하네. 참 이봐. 아니 개가 리믹스까지. 아유 진짜. 아니, 왜 걔가 리믹스까지 해? 아우, 진짜 천재 리믹스 동물농장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 어? 아이, 뭐, 아 걔가 리믹스를 다 오네. 어, 이거 환장하건.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이 맞아! 아니 뭐 반대 사람 있어! 어이 맞아! 어 알겠습니다. 세일 어 좀 더 과격했네요. 어딜 만져가 아니라 어이 맞아! 어이 어 정말 리얼하네요. 네 여보세요? 네 유신님. 네 저 아까 전화했던 코쓸데인데요. 아, 코쓸데 없는 놈.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쓸데 없어요. 직장에서도 좀 인정도 못 받고. 그렇죠. 존순도 작고. 예, 그것도 자꾸.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유진님, 그 소문에는 애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애인이 있다고. 아, 지금 이제 헤어졌죠. 친구로 지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아. 몇 년 만났어요? 어,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아, 그냥 뭐 궁금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나랑 만나고 싶어? 아, 넌 작으니까. 너는 스몰이니까. 넌 안 보이니까 태국 가서 수술해 그러면 너를
받아줄 테니까. 유신님. 네. 새해부터 그런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우, 좀 기분이 새우젓 같죠? 알겠습니다. 아주 뭐, 순댓국은 새우젓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헤어지고 안 힘들었어요? 아니, 별로 그렇게 좋게, 좋은 쪽으로. 지금 서로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로 바쁘니까 이제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유신님, 저 유신님 밑으로 이직 좀 시켜주세요. 노예가 필요하긴 해요. 죽이진 않, 자, 첫 번째 조건은 죽이진 않아요. 굶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밥만 재워주고 밥만 주면 되는데. 뭐라고요? 잠 재워주고 밥만 주면 되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예, 네, 다녀왔어요. 그러면 저 이력서 사진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요? 운전할 수 있고요? 예, 면허 있어요. 면허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 잘해요. 잘해요. 좋네요. 그러면 저희 노예로. 네. 노예로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 하겠습니다. 집에는 며칠이면 한번 가야 돼요? 아니, 한 달 기준으로? 월급 한 50만원씩만 주면 안 돼요? 월급을 줘야 된다고, 노예한테? 아니, 현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노예가 어딨어요? 노예가 필요하다니까, 저는? 군산대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머슴이라니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50만원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세죠. 머슴한테 50만원 준다고. 세경을 주고, 예. 그럼 저게 월 한 차비 정도 10만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벌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근데 유진님 군산대학교 행정학 나왔어요? 예,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행정학과가 그 찐 회색 건물이 있던 거예요? 미대 옆에? 아니에요. 저기 그 빨간색 벽돌 건물이에요. 빨간색 벽돌 건물이야? 예, 거기 예. 중앙도서관인데 그쪽이야? 뒤에 있죠. 중앙도서관 뒤쪽에. 요즘 군산대 가보셨어요? 군산대 최근에 많이 못 갔죠? 저 재롭하고 한 번도 못 갔죠?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요? 중앙도서관 뒤쪽에 오른편에 사회대 건물이 있고, 왼편에 인문대가 네. 있고요. 예. 저는 무슨 과 나온지 알아요? 너는, 병신과? 저는. 매실과? 병신과가 뭐예요, 병신과? 죄송합니다. 상자를 붙여, 상병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신님은 아무튼 노예하실 거면은 뭐 이렇게 딜하지 마시고요. 네. 쿨하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몰라. 나 삐졌어. 나 끊을래. 뒤져 그냥. 알겠습니다. 오수 애교를 아니 어디서 존슨 단계 오수예요. 달랑달랑 애교를 부르려고 자빠. 네, 여보세요? 오마 줄리아 정말 안녕하세요, 유진님. 네, 대구 19살. 어떻게 하세요? 전화번호 찍히는데 내가 너를 왜 모르니? 아무튼 유진님. 응?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폰 아이폰은 그 유진님 전화 올 때 그 유진님 전화 올 때 집 전화 별도리 할게요. 뭔 소리야? 정리가 안 되냐? 아니, 유신이 집 전화 올 때. 뭔 소리야, 임마? 이 해토리 같은 놈아. 뭐 말을 더듬고 지랄이여, 지랄. 아니, 집 전화 벨소리 내볼게요. 해보세요. 유신이. 네. 뭐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오? 말을 놓으시라고, 말을! 이어. 이어. 요다 같은 놈이 지랄이요.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요다 같은 놈이 아주 지랄 댄스를 발라드려고. 자, 032-323-5549번.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일 쉬었다고 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보세요? 새 소리가 나. 명상의 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의 파이어 에그와 존슨을 정화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토레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고양이 소리 가시나. 개소리 얘기하고. 아이고, 오늘 새해 벽두부터 개. 이것도 뭔 소리야? 개구리 소리야? 아이고. 도커비 소리인가? 개구리 소리. 이것도 뭔 소리야? 아유, 소리다 소리 다 나오네. 이거 정글에. 정글의 법칙. 고릴라족은 오늘도. 네. 이건 뭐, 저, 코글의 법칙도 아니고, 고릴라족은 오늘도. 네. 안녕하세요, 윤동입니다. 고릴라족의 첫 번째, 돼지 소리도 나고요. 소 소리도 나고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14시간 뒤에 가라니에요? 15일은 모론을 제기해, 모두가 방어로 밀지요. 살겠다 진짜. 야 이건 음모야. 왜 이걸 리믹스 해가지고 날 넣으려고 그래. 아우 나를 왜 자꾸 넣으려고 그래. 이게 음모야 진짜로. 리믹스해서 이거 뿌리지 말라니까. 왜 나를. 어?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예 네, 자기소개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신한카드녀입니다. 어? 오셨어요? 어 오셨. 아 채팅방에는 안 왔고요 여신님. 아 그니까 저 고향에 오셨냐. 저 한국에. 예, 오셨어요. 왔어요. 아,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시차 때문에. 예? 아, 방송, 여보세요? 네! 아줌마! 어, 아줌마라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약간 좀 저기 소리가 울려가지고. 아. 어떻게 좀 저기 뭐야, 사이판이었나요? 예. 아이, 잘 다녀주셨나 보네. 전 3일 동안 아파서 죽을 뻔 했는데. 좋으셨겠어요? 네, 좋았어요. 유진님! 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유, 네. 전혀 믿음이 안 가네요. 아니, 사이판 가가지고, 진짜 좋게, 알겠습니다. 아주 뭐,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왔으니까. 네. 사이판, 어떻게, 날씨가 덥던가요? 더웠어요. 좋았겠다. 좀 이국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근육질에 남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 신랑밖에 안 보였어요. 아우, 네. 힘들었겠어요. 있잖아요, 유신님. 네. 아, 이때까 결혼하고 나서. 네. 저희 신랑 한 번도 속이 못 시켜드렸잖아요. 아, 오늘 저 마음을 이제 결정을 했나요, 남편분이? 예, 오늘 마음 결정을 신랑이. 아,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예. 잠시만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동안이네요? 네. 설마요? 아니요, 저기 저 신한카드녀님이 남편분이 예. 한 저 지금 60 됐다고 하셔서 예.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지금 저 신한카드녀님이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속아서 결혼하셨다는 걸 느낀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 유신 쇼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셨는데.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 말은 했어요? 예. 근데 열흘 팬이라고는 안 했고. 예, 열흘 팬이던데요. 다 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남편분이 감시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요. 저도 유쇼 한 번씩 들었는데. 예, 예.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안티가 많아서 가끔씩 예. 물든 분들이 좀 있어요. 암흑에 우리가 보면 이제 골룸이 저 절대 반지 끼면은 나이 프레셔 이렇게 되잖아요. 착한 골룸인데. 또 있고, 저는 일단 막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 막말 안 하는데 착해요, 저는. 뿌잉뿌잉. 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플러드라고 싸우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저만 착해선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좀 무장을 해야 되니까 막 와가지고 나만 안 놔둬요. 너 병신이지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신한카드녀님의 남편분께서 본인은 지금 신용카드를 어디 회사를 쓰세요? 예?
신용카드로 어디 회사를 쓰세요? 저요? 예. 아, 신한카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카드 사용하는 회사가 어디? 저는 이제 예. BC카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BC카드 남. 그쵸. 부인분은 이제 신한카드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저기, 아내분 안 오셔도 들어오셔가지고 저 비스카드 남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사람이 너무 바꿔달라고 지금 옆에서 하는데.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기 일단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유신님! 아우, 나 진짜. 이제 뭐 저 커밍아웃 하고 나서는 아주 소리를 아주 버럭버럭 내시네요. 아, 유신님! 맨날 몰라보시더니 이제, 아우, 이제 막 난리 났어. 지금 대한독립 만세야, 새해부터. 유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저기 그 두 부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에는 아주 기쁜 소식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한 살 더 먹으셨네요? 이, 아니, 나는 처음 보면 그 애청자들이 다 외국어 오랑캐야. 아, 축하한다. 아까 코우심님도 그냥 은근히 디스하더니, 아, 진짜 아주 그냥 커플이 이제 저기 염장을 지르네. 알겠습니다. 아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그리고 네, 예.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아, 어떤 말이요 또? 2013년도에는 네. 이 유신님의 방송이 네. 진짜 널리 널리 발전, 더 발전을 해서 더 컸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신앙카드녀도 더욱더 유신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니 남편 옆에 있는데 또 그 사랑한다는 말 쓰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 아무리 유신이 좋다고 해도 남편 옆에서 그러면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써요. 알겠어. 솔직히 유신님도 좋다면서. 어디서 카드 수작이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네. 이제는 저 딱 당당하게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고 네. 저희도 저기 그 무한도전처럼 저는 처음부터 당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한도전처럼 저희가 칼렌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은 생각이에요. 직접 배달을 한 번씩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죠. 첫 번째로 1호로 콜? 네. 그래서 달력값이 한 100만원 해야죠. 힘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유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행복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유진님! 네. 사랑해요. 거절합니다. 네, 어디서 지금 저 총각을 노려? 네. 아니 저 뭐야 옆에 지금 남편 있으면서 나를 노려? 네. 아주 총각은 전 총각을 노리지 마세요. 네 여보세요. 공소역광범입니다. 두꺼비들이 지금 발정이 나서 서로 이런 삼진애비 같은 놈이야.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터가 꺼졌는데 그 춥지 갑자기? 네, 여보세요? 딸의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뭐예요? 예, 리믹스 하지마! 해봐! 나 추운데 싫어, 여기도 힘들어 나 지금! 이것들이 나를 보내려고 수작질을 부리고 있네 이제. 좋아? 됐어. 거의 다 났어? 자기야? 조금만 더 힘내. 다 나왔어. 힘내자. 그래, 다 나왔어. 뿌지지. 새해에는 쾌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도라시케니까! 별 새끼가 다 있어요. 별 새끼가 다 스키가 스키가 다만의 스키가 별 새끼가 다 스키가 스키 엉스키가 스키 엉스키 머스키 나쁜 스키가 엉스키 엉스키 엉스키야 스키 엉스키야. 또 다시 한번 한 덩어리 남았다. 예, 좋다. 자, 나눠주러 하나 둘. 자, 아랫배 힘주고 하나 둘. 그렇지, 좋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빨 저 힘주고 마지막 덩어리까지.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어. 3일 뻗었다가 지금 방송하려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이거? 박근혜 후보 50.1%.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신호가 오전 2시 4분을 알립니다. 이제 2시 넘기지 않았으니까 3시까지 갑시다. 고고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032-323-5549번 네,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네, 여보세요? 드레스코! 골룸 똥꼬막 같은 놈이 뭐 그렇게 꼬리니래. 자, 032-323-549번입니다.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유, 진짜, 그 목탁지라, 연병. 존슨으로 파이웨이 그 목탁 두드리고 있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두들겨, 마음껏. 아이고, 오지다, 그래. 그래, 그렇지. 소리가 살아있네. 터졌어? 국물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마감 시간 됐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잠시 후에 사자TV 2012년 4대 프로젝트, 4대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다. 니가 누구야, 새끼, 코카풀티 이런. 뭐하노? 방송한다, 새끼야. 방송, 아니, 떠나. 뭐, 임마? 방송 뭘 오래 하노? 마무리 할 거다, 이제, 임마. 방송, 내년에도 계속 할 거야. 해야지, 임마. 언제까지 할 거야? 너 죽을 때까지. 유신님. 어? 킬! 꺼져. 됐습니다. 자, 032-323-549번. 032-323-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만 싸, 이 새끼야. 그만 싸. 찢어지겠다, 이 새끼야. 쉬면서 싸, 쉬면서, 이 새끼야. 쌈 싸먹어버라니까 아주 그냥, 굵은 똥을 싸가지고 그냥 주둥에 집어 넣어줘버라니까 쌈 싸가지고. 네, 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가 해줄까? 혹시 지금 존슨 선미? 내 목소리 만으로도 이럴 거야, 정말? 이제 어우 글로벌 유신 쇼를 지향합니다. 애드립 치고 옆에서 예, 어 DDR 뭐 국제 번역까지 하고 자빠졌어요. 어우 이런 자막 기능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또 오늘 이렇게 자근자근하신 분들이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 자기소개 좀요. 저는 부산의 팬이에요. 어디요? 부산의 팬이에요. 아, 부산 여성 팬. 네. 오늘 첫 술 한잔 드셨어요? 아니요. 목소리를 왜 너무 힘을 주셨나요? 아, 네, 힘든 건 아니고요. 아,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네. 예, 밤이라서 너무 목소리를 까셨어. 아, 유신이 이틀 동안 방송 안 켜시고. 아, 3일 쉬었어요. 이틀 쉰 게 아니라 3일 쉬었어. 3일 쉬었어요? 예, 예. 아, 그쵸, 그쵸. 네. 아우, 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애교가 뭐 거의 그냥 그 부산 광안대교를 녹여버리네요. 네, 부산에서도 모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유신님, 근데. 네.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아, 보니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예. 나 하시고 싶은 아, 말씀 있으세요? 예.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예. 아, 진짜 기분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아하시는지, 왜, 아, 정말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느끼면서 너무 저 교양 있게, 어썽,가 되겠나. 자,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이제, 사자TV, 2013년, 네, 2013년 4대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의 오랜 전통이죠.
사다TV 2013년 4대 프로젝트 발표! 네,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던 2012년 이제 고헬? 자, 2013년입니다. 자, 제가 아끼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인 토레스도 2012년과 함께 안타까운 이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2013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4대 프로젝트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4대 발표 많은 기대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개뿔이나 백설공주 왔전이 어서 오시고요. 큰 기대는 마시고, 자, 일단 발표를 하고, 예,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뒤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첫 번째 발표, 어떤 발표가 있을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 2012년에 못했던 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단체 클린 UCC 사이트 개설! 네, 첫 번째는 오래 하지 못했던 시민단체 클린 UCC 사이트를 개설하는, 네, 사실은 올 하반기에 승규님과 함께 프로젝트로 준비를 할 예정이었으나 승규님께서 공사다망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 올해는 반드시 상반기 내에 시민단체 클린 UCC의 독립된 사이트를 개설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해서 제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준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클린 UCC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클린 카페는 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독립된, 아무래도 카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에이 뭐 대충대충 하는 거구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도메인은 확보가 됐고 독립된 사이트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서, 독립된 사이트면 뭐 큰 업데이트가 없더라도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제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통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클린 UCC 사이트 개설은 2013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많은 여성단체와 국가단체와 또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2013년 사자TV 4대 프로젝트 두 번째 내용은, 맛있는 쇼핑몰, 먹쇼 쇼핑몰 오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킹캔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맛있는 쇼핑몰, 먹쇼, 먹을거리, 믿을 수 있는 맛집, 그리고 먹을거리를 만드는 맛있는 쇼핑몰, 먹쇼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또 사자TV의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쇼핑몰, 먹쇼 쇼핑몰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의 쇼핑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3년 4대 프로젝트 세 번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 관련된 내용은 오늘 밤 2013년 신년 특집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13년 사자TV 4대 프로젝트 세 번째는, 유신이 만든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매니저먼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해서 별도의 독립사업체로서 총 4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인터넷신문 사자TV,
다음에 먹쇼 쇼핑몰, 그리고 유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다음에 클린 UCC 시민단체, 이거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유신이 직접 만든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서 결혼식 사회, MC 등등 외주 제작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신이 만든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새로운 또 도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좀 중견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같이 또 연결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UCC나 인터넷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또 기획을 할 수 있는 유신이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이건 뭐 사업자 등록만 내면 시작이니까요. 독립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독립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별도의 사이트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조직체를 거느린 이제 미디어 그룹으로서 상당히 염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은 아직 만들질 않았습니다. 뭐 촌스럽게 유신 엔터테인먼트, 뭐 YS 엔터테인먼트, 이건 김영사 위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엔터테인먼트나 먹쇼 쇼핑몰 업체 이름은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정말 야심작이 되겠는데요. 네 번째 2013년 사자TV 4대 기획 프로젝트 네 번째는 유신쇼의 글로벌 토크쇼로의 도약이 되겠습니다. 개소리라고 했겠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가진 사이트와 협력해서 이제 글로벌 토크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 말씀드렸다시피 먹쇼의 글로벌 도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음식으로서, 싸이는 음악으로서 한류를 퍼뜨리지만 유시는 UCC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재밌는 이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유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쇼의 글로벌 토크쇼의 도약. 그리고 여기에는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채팅방에 1,000명 이상, 그리고 전체 시청자 5,000명 이상 목표로 잡고 열심히 또 기획안을 제출해서 뭐 웹게임 엔젤 페어왕과의 제휴, 뭐 질러 팀과의 제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휴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가진 그런 막강한 사이트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신이 언제 뭐가 있어서 도전했습니까? 아까 사업자금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시민단체 클린 UCC 사이트 개설 솔루션 사는데 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나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쇼핑몰, 먹쇼 쇼핑몰 기본 솔루션 구입비가 1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솔루션 구입비가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제가 재능기부자분들이나 함께 만들어가야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자TV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거의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유신의 열정과 피와 땀,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 간 것이지 돈이 있어서, 자본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사자TV의 2013년 새로운 도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송년 특집 방송 유신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신년 특집 2013년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올 4대 계획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스트레스 질러 인터넷 노래방 질러 질러팅 부천의 명소 부천의 명물 열대어는 역시 수중공원이 함께합니다. 황우 여포 만나다 우르르 쾅쾅쾅 웹게임은 엔젤 폐왕.